자, 함께 보자. 우리가 지금 제일 늦죠? 요게 제일 늦어요. 막토가 아니라 여기가. 보면, 일단은 9월 평가원은 시험이 잘 나왔습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잘 출제가 됐고, 테크를 걸만한 문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를 상당히 잘 냈어요. 9월 평가원 중에는 거의 역대급으로 문제가 잘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 토픽을 어렵게 출제할 수 없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잘 나왔고, 요 형태가 올해 수능에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뭐 기준점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유형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기존에 출제되던 거랑 영어가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볼수 있어. 예를 들면, 단어도, 뭐, 단어 난이도를 엄청나게 올린 건 아니지만, 심화 단어가 꽤 출제가 됐고, 다이어가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단어를 니네가 그냥 기본 단어만 보통 하나만 딱 뜻을 외우잖아. 그러면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문장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난이도를 좀 잡아놨고, 그 다음, 지문 토픽을 어렵게 내지 말라고 아예 그냥 거의 정부 지침하듯이 얘기를 대놓고 정말 대대적으로 했지. 그러다 보니까 지문 난이도가 정말 토픽이 어려워서 못 읽었다. 이런 지문은 없지 않았니? 사실 그렇잖아. 맨델 정도가 뭐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뭐야 맨델.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쉬웠잖아. 그렇지. 맨델이 천재적이었는데 그 시대가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를 아무도 없었어요. 문제를 진짜 잘낸 거야. 근데 변별력을 거기서 엄청나게 만들어냈어. 제일 말 많이 나왔던 게 지문 난이도를 죽여놓으면, 토픽 난이도를 죽이면 변별력을 뭐로 잡을 건데, 이렇게 되면 또 그냥 정말 운으로 대학 가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는데, 변별력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맞춰놨어요. 상당히 잘낸 시험이고, 딱히 태클 걸기 힘들기 때문에 이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주 전부터 막 요거에 대한 집중학습을 했는데, 말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나니? 어법도 똑같이 나왔다. 한 문장에 동사 하나, 그치? 말하는 순간 뭐 얘기하는지 기억나죠? 동사 하나 추가되려면 접속사 추가돼야 된다. 진짜 너무 많이 얘기했고, 이번에는 어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같은 시험에선. 토픽 자체를 어렵게 못 낸다라는 건 어법도 막 엄청 어려운 소재 나올 가능성은 거의 사실 없다고 봐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다 공부하느니 차라리 탐구 과목을 하세요. 어법은 수업 때한 걸로 6평도, 9평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우리 현장 수업할 때 교재, 포인트 교재를 막판에 바꾸느라고 한 줄을 프린트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치? 근데 막판에 문장 삽입이랑 순서배열 단원 위치를 바꿔서 제일 먼저 했고 난이도를 높여놨어. 문장 삽입이랑 순서배열이 올해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오답률? 탑을 찍었지? 15.4%?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 나왔던데. 엽기적이지? 찍으면 20%인데, 괜히 풀어가지고. 찍을 걸. 그쵸?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이번에 지금 정답률 나왔던 것들이 거의 말했던 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처가 쉽지 않았나? 그리고 제목 문제를 직전에 정리했는데, 제목 문제를 갑자기 생뚱맞게 정리했던 게, 제목 문제가 올해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제목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두개 다. 정답률 40% 이하로 떨어졌거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얘기는 난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수업했던 거 말했던 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파이널도 그런 형태로 가져갑니다. 근데 몇 가지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교재가 미리 얘기할게. 현장에서 파이널 교재가 다음 주까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교재를 거의 내용을 다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왔는데, 선지 난이도 높여놨고, 문장 해석이 돼도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놨잖아. 전형적으로 니네가 잘 못하는 문항들.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이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놔가지고, 교재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 수업할 때 우리가 굳이 온라인처럼 이미 뭐, 판매용으로 매출 만들려고 그 파는 거를 따라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니네는 이번 거 9월 평가원 정권 이슈까지 다 반영된 교재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거의 내가 했던 얘기에서 벗어난 게 뭐,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시간이 늦게 출제가 되, 교재가 조금 늦게 출간이 되지만 실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계속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어려워서 컨스텔라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탈한 애들이 꽤 있었어. 대부분 사유들이 수업 좋고 이해 잘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컨스텔라 보면 현타 와요. 니네 지금도 현타 오지? 근데 비슷하잖아. 시험을 쉽게 지금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능 난이도에 맞춰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당황 안 하지. 막 진짜 풀었을 때 핵 어렵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난이도로 어쨌든 간에 110에서 120까지는 연습을 해놔야지 변수가 떴을 때도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골자로 갈 거고요.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보면 파이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얘기를 좀 할 거고 요거 파이널 요 PPT를 보시면 난이도가 정확하게 좀 체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못 봤나? 혹은 내가 진짜로 잘 본 건가? 이제 그걸 먼저 좀 보시고 내 위치 파악부터 해봐요. 그리고 뭐가 남들이 다 틀리는데 내가 상태가 어떤지도 같이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뭐 파이널 얘기는 굳이 더 안 할게요. 파이널은 뭐 온라인도 여기 21일부터 써놨는데 사실은 21일이 아니라 19 이하부터 계속 대비한 이래로 전체 누적 매출 그냥 1입니다. 뭐 과목 상관없이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수업을 들었고 사이트 안에서 뭐 요 얘기는 일단 됐고 여기 현장 얘기고 넘어가서 뭐 지금 내 자랑하려고 요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점수 오른 애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시험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 점수 오른 애들은 축하합니다. 솔직히 이 시험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3에서 1된 애도 있고 4에서 1된 애도 있더라. 6월 평가원 기준으로 엄청 잘하신 겁니다. 점수가 유지만 돼도 많이 오르는 시험이었는데 점수가 진짜 급등한 애들이 있더라고. 잘하셨고. 자, 일단은 뭐를 조금 보냐면 여기를 봐봐. 시험이 이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 좀 많이 지나가지고 애들이 심적인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학교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시험 끝나고 한 4월 지나고 전화를 통화로 선생님들하고 거의 대부분 다 했어. 아는 분들이랑. 근데 뭐 분위기가 어떠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분위기가 처음에는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대. 애들이 거의 놨대. 그래서 그냥 되게 마음이 애들이 편해 보이는 애들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시험 상황은 니네한테 결과적으로 좋을까 나쁠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뭐 영어 한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9월은 그 누구한테도 쉽지 않았어요. 현역학 기준으로. 그치? 영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과목이. 국어도 어려웠잖아. 수학은 완전 초고난도는 빠졌지만 지금 만점이 거의 140점이 넘어가던데 마찬가지로 엄청 쉬운 시험이 아니었죠. 초고난도 킬러는 빠졌다고 쳐도 탐구도 어려웠잖아. 뭐 1컷이 44 이런 문제도 있다면 사탐도 되게 낮아가지고 사문 같은 게. 근데 이런 시험은 전체적으로 못 봤단 말이야. 1등급 컷이 낮아졌다는 소리는 심지어 올해는 얘들아 재수생이 거의 수능 역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하잖아. 비율로 봤을 때 올해가 수능 역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시험은 그렇게 잘한 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역이 어쨌든 간에 그 시험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내 점수를 다 유지했다?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 떨어진 애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거야.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선생님 그러면 재수생이 겁나 많은데 저는 올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뻥카가 많아. 아니 그 극상위권 애들 뻥카 많다니까. 왜 뻥카가 많냐? 실제 점수가 뻥카라는 게 아니라 걔네는 대학을 안 간 애들이 많아요. 이미 내가 스카이 다니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서울대 뭐 하위권과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의대 가려고 시험을 다시 봐. 대부분 그렇게 다시 보지, 이과 애들은. 근데 시험 봤는데 뭐 그냥 중하위권과 정도밖에 안 나왔어, 점수대가. 그럼 옮기니? 안 옮겨. 차라리 복전하지. 1년 다녔는데 학점도 나쁘지 않고 하면 누가 옮기냐? 이거 안 다녀, 이렇게는. 확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이동을 하지. 내가 연대 이번에 다니고 있었는데 고대 먼저 썼는데 고대부터 써. 연병. 이거 누가 가? 안 가지. 거기서 거기는 안 움직인다니까? 생각보다 뻥카가 많아. 근데 애들이 이번 9월 평가원 보고
논애들이 많다 하더라.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났니? 네가 논, 이건 똑같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나는 입시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요거를 사실은 캠퍼스별로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또 친구들끼리 듣고 하니까 진짜 왜 자기네는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자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인정. 그래서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우리는 다른 데가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면 딴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수업만 했고 우리는 6시 반부터 하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 얘들아. 왜냐면 9월 평가원을 보잖아. 그럼 대부분 현역 위치가 내가 모든 과목이 뭐 이 정도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니네가 여름방학 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꿈과 희망이 부풀어서 9월 평가원을 보잖아. 그치? 나는 된다. 되긴 뭐가 되니? 그치? 개뿔. 그래, 내 목표가 목표 대학이 이제 여기야. 지 위치는 원래 여긴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야. 평균 내면 이 자리인데 대학을 여기 쓰려고 그래. 최저 잘 나오면 여기 써야지. 수시? 딱 시험 보고 어떻게 생각해? 아,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바뀌지 목표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문제는 이때부터 공부를 안 해. 이거는 공부가 될 수가 없어. 공부 얘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인간은 다 똑같아. 내 목표치가 여기잖아 얘들아. 그럼 네가 이거 이미 초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노력의 양이나 밀도가 엄청나게 낮아져. 한마디로 질이 떨어진다고. 내 인생 목표가 겨우 이거면 진짜 뭐 물론 예외 케이스도 있지만 99.9%는 잘해야 여기 아니면 다 이 밑에서 놀아 인생은. 목표치가 여기 있으면 끝까지 올라온 애들은 여기 혹은 그 이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나 보통 이 밑에서 논다고. 목표가 낮아지면 끝이야. 수능 어차피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와서 목표를 높이고 낮추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 그냥 그거 다시 생각해봐. 물론 높겠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잖아. 9월 모의고사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항상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두 달 뒤에 보세요. 내가 그냥 수능 한번 뭐 본 입장에서 뭐 이렇게 선생 입장에서 어떤 한 과목 뭐 선전하기 위해서 떠드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니네는 완전 빅데이터거든. 한 해에 50만 이상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얘들아 절대로 안 바뀌어 진짜로. 그냥 이거는 반드시 이게 나와. 올해는 완전 떡락이 나올 거야. 본인들 했던 거 기준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완전 급등, 속된 말로 떡상이 뜰 거예요. 대학 얘기하는 거야. 입결 최종적으로.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붙어. 세 가지가 붙거든. 올해는. 1번 약대 2000명 레벨 정리 안 된 거. 약대 2000장이 아직도 대학이 어디가 더 위인지 아닌지 결정이 안 됐어. 너 아니? 어느 대학이 어디보다 더 높은지 약대? 모르잖아. 약대끼리도 서열 정리가 아직 덜 됐거든. 근데 약대랑 서울대 무슨 과랑 비교할 거냐. 서열 정리 됐어? 그것도 안 됐어. 그래서 약대가 2000장이나 된다라는 게 정리가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거 이과랑 문과 통합 이슈가 정리가 안 됐어. 작년에도 건대 갈 애가 고대 갔단 말이야. 문과로.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올해 구멍이 핵 많아. 거기다가 정권 이슈가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해가 없어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고. 기회가 많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얘가 제일 니네한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줄 거야. 9월 시험이 역대 쉬웠던 해에는 거의 막 큰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못하는 애들도 포기 안 해. 내가 등급이 낮아도 아니 뭐야 해볼만 한데?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등급 올라갈 것 같은데?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돼. 그렇게 해서 애들이 포기를 안 해.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최상위권은 최상위권대로. 내가 점수가 나올 것 같으면 애들이 포기 안 하잖아. 그치? 언제 포기해? 지금. 지금 놓는 거야. 이제는 마음을 비웠지, 애들이. 그래서 얼굴이 보면 스님같이 투명해, 피부가. 그냥 마음을 비워가지고. 근데 지금 이 악물고 해야 돼. 지금 드라마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이거 장담하는데 얘들아, 현역 애들은 이 멘탈 터진 거 이거 복구 못해. 정말 빨라도 한 달이 걸려요. 수시 원서 쓸 때까지는 정신 못 차려. 포기하면 포기한 대로. 그냥 아씨 뭐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얘들아 현상 유지가 될 것 같니? 올해 같은 수능에서? 절대 안 돼요. 올해 현상 유지한다는 소리는 이거 100% 다 떨어져.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안 돼. 내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유지하고 요 과목만 내가 처지니까 그냥 이거 하나 버리고 나머지만 그냥 현상 유지하자. 그럼 다 밑으로 끌고 내려와요. 공부는 그렇게 안 돼. 거꾸로 하나 올라가면 또 거꾸로 다 끌어올려와. 학습이라는 게 그래. 특히나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애들이 정말 많이 포기합니다. 전국적으로. 내가 여기서 말한 포기는 자기 수준의 포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원래 지방의대 갈 점수였어. 그래서 내 목표가 서울 메이저 의대 들어오는 거였어. 그럼 얘가 이제부터 논단 말이야. 아씨 해도 안 되네. 역시 진짜 이 200등 안에 들어오는 거는 난 죽어도 안 되나 보다. 더구나 재수생 들어오면서 망했어. 에이, 그냥 적당히 뭐 지금은 지방의대나 뭐 못 가도 서울대는 가니까 그냥 거기 정도 가지 뭐.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겁나 빠져요 점수가. 그래서 자기 점수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재수한다는 소리로 상위권 반에 재수학원에 들어가지.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두 달 뒤에 봐.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날 거야. 이 주변에 말도 안 되게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점수 급등 찍고 거꾸로 잘했던 애들이 재수학원에 등록해 있어. 올해가 변수가 제일 많아.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건 이거야. 9월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느낌 때문에 애들이 레벨을 낮추고 내년을 기약하고 올해 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해야지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돼. 지금 스트레스 만땅 받으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영어도 봐라. 4등급이었던 애가 1등급을 찍었어. 사실 되게 엽기적이지. 4등급이었던 애. 근데 수업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풀거든. 오늘 수업 때 할 거는 31번, 빈칸은 32번, 34번을 할 거예요. 하는 거는 이유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거를 하려고. 요렇게. 근데 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요 세 문항은 문항 풀이할 때 한 문항당 30초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여름방학 이후에 내내 나온다고 하는 포맷이 그대로 출제됐고 연습시킨 게 그대로 나왔어요. 장담하는데 파이널 수업 때 한 내용 그냥 그 틀대로 거의 수능은 그대로 풀이가 끝날 겁니다. 9편도 변수가 없었어요. 학습한 대로 나와서.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할 건데 네가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수업적으로 필요한 거, 지문을 읽는 방법, 접근하는 거 모든 건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시험은 얘들아 진짜 니네들한테 정말 기회가 돼. 왜냐면 최저만 맞춰도 올해는 대학 가는 게 쉬워질 거야. 여기 보세요. 영어를 최저를 못 맞추면 사실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상대평가 과목은 극상위권 애들 밀고 내려오면 걔네가 대학을 안 가도 내가 자리가 죽어버리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아니잖아. 남이 잘해봤자 뭐야 나도 90만 넘기면 끝이잖아. 근데 여기 봐라. 자, 정답률 20% 이하 라인이 세 문항이 나왔어요. 진짜 적다. 많다. 세 문항 이하가. 그리고 정답률 30% 라인까지 보면 총 몇 개야? 다섯 개네. 그리고 정답률 40% 이하가 지금 넘어가서 못 샀는데 하도 애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정답률 40% 라인까지가 지금 EBS 기준으로 총 15개가 떴어요. 이거 엄청 많은 거야. 봐봐. 왜냐면 작년 수능을 보세요. 가장 공신할 만한 데이터, 작년 거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인된 데이터가 요거네. 20% 이하 여기 한 문제였어 작년에. 여기는 뭐야? 30% 이하 세 문제네. 여긴 다섯 개였는데. 40% 이하 몇 개야? 다섯 개네.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었어. 차이 되게 많이 나지 않니? 세 배야. 그러니까 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애들이 어렵게 보고 있다고. 근데 이런 시험에서 점수가 그렇게 올라버린다? 그럼 얘기가 완전 바뀌지. 대학 레벨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네가 할 거는 단어. 그리고 이번에 기본기를 많이 물어봤어. 문장의 해석 능력. 그걸 많이 물어봤거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계속 얘기했잖아. 그 두 개를 해야 된다고. 단어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야. 하라고. 단어 안 하면 올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이어 같은 건 안 해오면 풀 수가 없거든. 내용이 산으로 가버려요. 정리 간단하게 했는데 네가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휘는 그냥 꾸준히 하세요. 난이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다이어가 출제됐기 때문에 단어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따로 다이어 형태의 것들 중요 단어들을 배포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심화 단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단어가 필수 단어가 끝나 있으면 단어를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BM 말고 애들 단어 이제 맨날 통과하는 친구들 대상으로는 심화 단어를 따로 제공하라고 했어.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 필요한 애들은 요 심화 단어를 시킬게요. 필수 단어가 먼저입니다. 뭐 괜히 욕심내서 자료만 받아가지 마시고 구문은 이번에 보면 문장 해석이 좀 불분명했다라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렇지 않아? 읽었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것들 있지?
문장 토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 능력 떨어지는 애들은 지금이라도 말해가지고 해석의 기준 들어. 그거 하나면 끝이야. 다 기본 해석은 끝납니다. 그래서 단어랑 구문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수능에 실제 문항풀이에 필요한 것들은 파이널 때 정리를 전부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때 전부 다 정리를 끝낼 거고 파이널 때 우리가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거냐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일단 형태로 보면 구문은 어법은 파이널이라는 걸 따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법 포인트를 총 수업 안에서 8개 정도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정리해도 웬만한 내용 정리가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문은 이번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문 파이널은 따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제공을 하던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요거 구문은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약간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파이널 수업을 정리를 할 거예요. 5회에 걸쳐서. 다섯 번이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뭐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되겠네. 그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컨스텔라 모의고사는 이거 확정이 됐습니다. 총 4회를 볼 예정이에요. 이제 현장에서는 4회를 볼 예정이고 요거 5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9주 동안 정리하고 끝낼 건데 얘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야. 18번부터 45번까지 문항별로 전문항을 다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 그치? 쉬운 파트는 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수업을 안 했는데 전 파트를 다 정리를 할 거야. 마지막이라서. 시간 어떻게 단축하고 정답 오답 어떻게 제껴나가는지. 이번에도 보면 실수해서 야, 이런 시험은 실수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번에 87, 88, 89 되게 많더만 하나만 더 맞았으면 되는데 그 하나 틀린 거를 실수해서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다 방지하는 형태로 18번부터 45번까지 전 문항 유형 다 정리를 하고 올해 나올 수 있는 고난도 논리 포맷 다 연습을 지속적으로 시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컨스텔라 모의고사는 뭐 워낙 복습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되게 체감적으로 비슷하다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4회를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다른 거는 수업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 자 얘를 먼저 보면 잠깐 얘기를 할까? 자 이제 보면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한번 해보냐면 31번을 먼저 한번 볼래? 31번 세 개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31, 32 그리고 올해 최고 오답률 34번 빈칸 파트에서는 15.8%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문제 풀이가 정말 쉽게 끝납니다. 정답률 순서대로 좀 문제를 풀어볼게. 제일 정답률 그나마 높은 것부터. 자, 44.8%가 나왔어요. 개념은 요 두 가지입니다. 수업 때 정말 정말 많이 얘기했고 요 개념은 올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제일 최근에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지. 자, 빈칸 문항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출제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요 빈칸의 원칙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학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의 이제 세뇌되다시피 돼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네? 그냥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머리에 완전히 세뇌가 돼야지 내가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아 이거 막히면 그때 강원우가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따라서 자동으로 펜이 움직여야 되거든. 정리할게요.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이래. 내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써놓은 거는 출제 원칙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 그리고 나는 출제 원칙은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칠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 쳐놓은 거는 출제 매뉴얼.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정부에서 평가원에서 제시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할게. 빈칸은 출제할 때 여기 노란색 형광펜이야. 이거 출제 원칙이야.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자, 평가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문장 더 이것보다 긴데 그냥 짧게 정리하자고. 뭐라고 나왔냐면 빈칸은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출제한다. 정말 얘기 많이 했어. 그치? 자, 빈칸이 지문에서 어떻게 된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제일 높은 자리?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네? 그럼 이 자리를 뭐 한대? 빈칸 문제로 출제한대. 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잠깐만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야. 이 문제 블라블라블라 실컷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문장을 출제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여기다가는 빨간색으로 밑줄 칠게요. 자, 즉 이 말이 이 출제 원칙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이거야. 요즘에는 이제 빈칸을 먼저 읽어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근데 이 수업을 내가 거의 제일 처음에 했고 요거 처음에 수업할 때 태클을 진짜 많이 당했단 말이지.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야지 뭔 소리 하냐. 근데 결론은 다 지금은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빈칸을 단순하게 읽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 저 원칙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읽는지 방향이 쓰지. 그러면 요거 확인할게. 요거 개념 두 개 정리하면 31, 32, 34번이 다 끝납니다. 확인. 자, 뭐래? 빈칸에 제시된 단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 뭐라고? 빈칸에 제시된 단서. 빈칸 문장에서 빈칸 빼고 나와 있는 나머지 단어들 있지? 맞아? 걔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단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왜? 아니, 문제를 풀려면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볼까요? 요 사람 뭐라고 얘기했니? 요런 변화들과 함께 leisure, 레저의 빈칸이 도래했습니다. 아! 나 뭐 찾으면 돼? 레저에 뭐가 생겼는데? 아, 시험 문제가 이거네. 내가 찾는 건 뭐야? 레저에 뭐가 생겼어?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됐냐? 아, 그것만 찾으면 되네. 레저에 뭐가 생겼는데? 그게 시험 문제잖아. 됐어요. 오케이. 문제 분석 끝. 됐어? 자, 그 다음. 그럼 정리. 자, 실전 풀이. 자, 실제 현장에서 문제 풀 때 빈칸은 결국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요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거라고. 요거라고. 빈칸 포함 문장의 단서부터 체크하는 거야. 그럼 독해 방향이 쓰겠지. 나 뭐 찾으면 돼? 레저에 뭐가 도래했는데? 요것만 찾으면 끝이야. 맞죠? 오케이? 자, 됐고요. 두 번째. 자, 또 필기해. 출제 원칙 2번입니다. 두 개만 하면 오늘 문제풀 다 끝난다고 했어요. 지문은 응집력을 기반으로 출제한다. 좋은 수업은 수업이 애들이 들을 때 반복적으로 느껴져야 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 수업 그리고 선생님들 수업이 정돈이 안 돼 있는 건 과목 상관없이 들을 때마다 새로운 얘기하는 게 제일 문제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얘기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안 그래? 그냥 똑같아야 돼. 얘는 점수를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그리고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그냥 아예 박혀야 돼. 자, 지문은 뭘 가지고 출제한대 얘들아? 응집력을 기반으로 출제한대. 되셨니?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얘는 뭐라고? 이제 이거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야. 마지막 정리해. 딸기잼 찍은 주먹이다고. 응집이란 말이 뭔데? 딸기잼 찍은 주먹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런 거야. 자, 우리 지금 방금 본 leisure 그 문장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 앞에 문장도 있었으니까. 자, 딸기잼을 찍었어요. 주먹을 쥐었대. 이걸 보고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 손 피고 있는 거, 주먹 쥔 거. 이걸 보고 한국말 우리가 응집됐다고 하잖아. 맞죠? 복습. 자, 응집이야. 딸기잼 찍고 주먹 쥐었으면 여기도 뭐야? 딸기가 묻었고 여기도 딸기가 묻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는 거야. 자, 레저에 뭐가 왔니? 여기 봐. 딸기의 색은 어떠니가 시험 문제야. 물어봤어. 딸기 색이 어때요? 확인해야 된다고. 빨간색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 애들이 지금 이번에 문제를 많이 틀렸단 말이야. 지 배경치 갖고 읽어서. 봤더니 딸기가 노란색이래. 그럼 여기 딸기 뭐야? 레저는 노란색이네. 됐어? 정답. 오케이?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읽어보니까 이거 같아가 아니라. 그럼 확인. 정리할게. 딸기잼 찍은 주먹을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됐네? 자, 필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어. 딸기가 노란색이라고 확인을 했더니 뒤에도 뭐라고 나온 거야? A1'. 2'.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응집력이 확보됐다면. 맞아요? 그래도 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 조금씩 농도만 뭐 묽어지겠지. 여기 옆에 이쪽이 제일 진할 거고 여기가 제일 조금 묻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보세요. 정리할게. 자, 저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필자가 뭔가를 주장을 했어요. 뒤에 주장에 대한 구체 진술이 좌라라라락 나옵니다. 됐냐? 그럼 이렇게 지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래? 여기 눈 뜨고 들어야 돼. 명상 시간 아니야. 조가식이야. 됐어요? 야, 다음부터 니네 그냥 앞으로 와서 앉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았지? 쟤를 살리는 마음으로. 자, 필자가 주장했어. 주장에 대한 근거 1, 2, 3. 이걸 보고 두 가지라고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숫자 원칙 맞추면 정보 가치가 제일 높은 자리가 빈칸이니까 여기에 빈칸 낸 거야. 됐냐?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봤던 문제는 뭘 줬어요? 레저가 뭔데? 이게 시험 문제였잖아. 그럼 여기 나오겠지? 봤더니 뭐래?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 역접어 없으면 레저는 뭐야? 별이야. 밑에도 확인해. 만약에 여기도 레저가 별이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레저가 별이라는 거잖아. 봤더니 마지막도 뭐래? 레저가 별이래. 그럼 어떻게 돼? 아, 이 자리는 별이 정답이구나. 선지에서 그거의 유사 표현 찾으면 정답이 뜨는 거지. 되셨어? 오케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야 돼. 그래야지 계속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이거구나. 뭐라라는 거야? 유사 표현을 추출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얘들이 공통적으로 뭐 얘기하는데 이 별이 뭐냐고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유사 표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 여기 봐. 자, 스텝 2는 어떻게 돼? 자, 빈칸 포함 문장 확인했어. 단서 leisure 읽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빈칸 문장의 단서를 체크를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빈칸 응집력이니까. 전 혹은 후의 문장에서. 요거를 확인하는 순서는 수업 때 계속 했죠. 그리고 파일을 때 한 번 더 할 거야. 빈칸 전후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안에서 만약에 내가 새끼손가락에 레저가 뭔데라고 물어봤으면 앞에 단서가 있겠지. 그러면 앞에서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거 확인하는 순서는 수업 때 했습니다. 파일을 때 한 번 더 할게.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3번은 마지막에 정리할게. 나 이제 문제 풀라고. 끝이야, 끝. 자, 해봐. 30일, 32번 틀린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 아닌가? 겁나 많이 했는데. 어? 여기 확인해 볼게요. 31번부터 확인. 글씨를 일부러 겁나 크게 써놨어. TV 보지 말라고. 뒤에 앉은 사람들. 여기 봐. 자, 확인할게요. 봅시다. 여기 봐라. 자, 필자가 찾으라고 하는 거 레저의 뭔데가 시험 문제 A라고 써볼게요. 됐지? 자, 뒤에 내용 바뀌는 거 없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거 아니야. 맞죠? 요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됐어? 자, 그럼 확인할게. 내가 여기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사람들이 자기 집을 더 갖게 됨에 따라. 어떤 집인데? 컴마 나오면 수식어라며. 또 나왔네. 이거 말했지? 계속 얘기했잖아. 사주 내내. 콜론, 세미콜론, 컴마, 하이프는 요번 평가원에 나온다. 안 나오면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 개원우. 그쵸? 어. 그리고 몇 개 더 있었어. 와일도 월도 안 나오면 뭐 돈 얼마씩 주겠다. 근데 이번에 겁나 많이 나왔지. 말했던 거. 여기 확인할게. 자, 어떻게 돼요? 얼마 준다고 했냐? 기억이 안 나서. 5억씩 준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5억 준다고 했죠? 그냥 주고 여기 그냥 떠나려고. 그렇게 돈 주고 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뉴질랜드 가서 양이나 치고 사는 거지. 여기 봐봐. 근데 아직 아닌가 봐.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확인할게. 여기는 어떤 집인 거야? 더 공간도 넓고요. 내부적으로. 외부에는 좀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요. 그런 집을 사람들이 갖게 됨에 따라 여기 봐. 노란색 형광펜. 유사 표현 떴죠. 내가 찾는 게 leisure. 요거였잖아. 아, leisure. 그리고 recreation. 그런 시간이, 자, 레저 시간이 어떻게 됐대? was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the home. 어떻게 됐어? 집 주변으로 집중됐대요. 레저 시간, 여가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돼? 집으로 집중됐대요. 되셨니? 아, 그래? or at most. 그러면 기껏해야가 되죠? 모르는 사람들은 써두시고. 기껏해야. The neighborhood. 어떻게? 그냥 이웃 정도로 국한됐대요. 그리고 문장 끝나버렸어. 잠깐만. 막 계속 읽지 말고. 잠깐만. 자, 뭐야 이거? 레저가 어떻게 됐어? 레저는 어떤 상황인 거야? 사유화 됐네. 여기 나온 것만 갖고 얘기해봐. 어떻게 돼? 레저는 개인의 것이 됐구나. 그치? 내 집 안으로 들어왔구나. 우리가 읽은 건 이게 다잖아. 내 집 안으로 개인의 것. 요 정도네. 됐어요? 오케이. 확인. 하나 더 읽고. 확인할게요. One major activity of this. 여기 빨간색 형광펜. 야, 우리 이거 최근 2주 동안 미친 듯이 연습한 거.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거네. 기억나지? This pen 하면 앞에 뭐가 있어? 펜이 앞에 있다고. 쉬운 거 같은 게 그 안에서 내가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야.
디스가 나온 순간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 배웠지? 디스 명사 했으면 이 앞에 명사가 나왔다라는 소리고, 맞아요? 나는 뭐 하는 거야? 유사 표현을 찾는 건데 대놓고 이 명사가 했으니까 이 내용은 앞에 나왔어.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된 거야? 이미 반복이 떴잖아. 답이네. 야, 뭐라고요? 반복이 떴다고요. 브라보. 끝났네. 그치? 끝났잖아. 봐,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러한 집에 기반한 leisure. 노란색 형광. 아, 나왔네. 이렇게 집에 기반한 leisure. 됐어요? 또 나왔잖아. 야, 여기 나와 있는 leisure는 어떤 거야? 집에서 하는 거라니까. 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 leisure, 여가라는 것이. 아, 그런 것의 one major activity. 하나의 주요한 행동은, 어? 집에서 하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바로 was watching television. TV 보는 거야. 뭐 여가 생활 하면 TV 보거나 게임 하거나 뭐 노래 듣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을 거야. 요리하거나. 그중에 메이저한 게 TV 보는 게 하나 있고. 여보세요? 그럼 여기 잠깐만 그만 읽고 두 문장 확인해 봐. 레저가 공통적으로 뭐래? 집에서 일어나는 거고. 응? 개인의 것으로 지금 바뀌었네. 되셨어?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돼야 돼? 선제 있어야 되는 거야. 유사 표현으로. 됐지? 자, 확인. 뭐래요? Downfall. 망했냐? 여가가 몰락했어요? 그러면 어딨어? 여가 집으로 왔다니까? Uniformity. 어? 획일화 됐어요? 아, 획일화 찍은 애들 있지. 획일화 찍은 애들은 뭐야? TV, TV? 그거 뭐 찍은 거 아니야. 그치? TV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니잖아. TV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어준 것 뿐이잖아. TV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간다고. 집에서 본다니까 영화 보러도 안 가고 밑에 영화 보러 간다며 밖으로 그거 이젠 거의 안 한다며. 왜냐면 TV 보면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드리고.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본 거야. 이런 말 없었어. 여가 활동을 하나로 다 몰빵시켰다. 그거 웬 여가 활동이 아니다. 이런 말 없었잖아. 그 다음 3번 저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가를 지금 뭐야? 맞춤 제작하고 있니? 미쳤냐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집으로 들어왔다니까? Private.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초딩도 알겠다. 유딩도. 그치? Private 하다. 그럼 뭐가 돼요? 개인의 거고 사적인 거고 TR형 붙여서 명사로 바꿨네. 되셨어? 답 내는데? 30초? 수업 때 거의 노래 부르듯이 이번에 시험 나온다고 계속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넘어간다. 맞았어? 맞아 틀렸어. 맞았어 너는? 자, 볼게. 그 옆에 봐. 대답 안 하고. 자, 그 다음 문제 32번 볼게요. 정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네. 38.8%입니다. 자, 엄청 많이 틀렸는데 요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할게. 봐봐. 아, 이거 이 포맷은 아예 그냥 똑같이 했는데. 요즘에 똑같아. 빈칸 문장 먼저 볼게요. but 역접어가 나왔어. 잠깐만 문제 막 때려 풀지 마시고 잠깐만 스탑하고 구조 정리할게. 왜냐면 요거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평이 그대로 나왔네. 자, 역접어가 나왔습니다. 표시. 필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됐니? 새로운 이야기를 해. 뒤에는 그럼 뭐가 나와?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구체 진술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필자가 주장을 했으면 주장에 대한 구체 진술이 떠야 되잖아. 맞아요. 주장에 대한 구체 진술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가 지금 어디 뜬 거야? 여기 뜬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이번에는 태그가 나왔네. 아, 똑같네. 태그가 뭔디? 찾으면 돼. 태그가 뭔디? 태그가 뭔디? 태그가 뭔디? 아, 이건디? 그럼 답이네. 끝. 똑같네. 헐, 미친. 똑같아요. 좋아.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건 정말 그냥 기초적인 능력만 채우면 돼. 생각해봐. 6월 달에 4등급이었어. 6월 달에. 불과 3개월 전에. 3개월도 아니지. 두 달 반 전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1등급을 찍었겠냐고. 논리가 돼 있고 내가 이걸 기본적으로 문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으면 이거 논리 적용하는 것도 내가 복습하고 요 배웠던 것만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만 있으면 사실 이거 담당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나? 똑같이 풀고 있잖아. 31번, 32번. 여기 할게. 여기 봐봐. 태그는 노란색 형광펜. are not 세모. 네가 찾는 거. 정리. 태그가 뭐가 아니래? 뒤에 거 아니랴. 그래?
태그는 뒤에 게 아니래. 오케이. 그래. 그래. 뭐가 아닐까? 봤어요.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어, 중요합니다. 필자가 중요하대. 중요하다 그랬어. 뭐가 중요하대? Who is doing what? 누가 뭘 하는지 중요하대. 그래? 근데 아직 태그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볼 거야. 어, 노란색 형광펜. And tags. 와우, 나왔네. 내가 찾는 거. Do not. 에다가 세모. 부정어까지 떴네. Capture this. This 또 나왔네. Signal도 엄청 중요. 빨간색 형광펜. 어, 뭔데? 태그는 이것을 잡아내지 못해요. 잠깐. 앞에 뭐라 그랬어? 이거 엄청 중요하다. 뭐가? Who is doing what? 누가 뭘 하는지 겁나 중요하거든? 근데 태그는 그거를 얘기해 주지 못한대. 여보세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태그는 뭐래? 누가 뭘 하는지를 알려주는 애는 아니야. 됐어? 되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더 볼래요. 더 봐. 나는 그만 보려고. For example, 빨간색 형광펜. 또 나왔네? 말했지, 겁나 중요하다고. 예시는 얘들아,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어. 왜요? 예시는 기본적으로 뭐야? 앞에 떠든 내용을 B라고 한다면 뒤에 그거랑 같은 얘기 한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유사 표현의 반복. 되셨어? 맞지? 그럼 확인하고 끝내. Taking a picture. 노란색 형광펜 칠게요. 나왔냐? Taking a picture. 빵. 됐어? 또 나왔네. 이제 답은 이미 나왔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아, 누가 뭘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근데 지금 한 문장밖에 안 읽고 답이 떠버려서 오답 확인하는 거야. 내가 읽은 게 맞는지 확인. Tak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해놓고서는 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어떻게 돼? 사진 딱 올려놓고 저 달잖아 태그를. Cat, street, trash can, fish bones 이렇게 달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leaves out information. 빵. 단어 모르는 애들은 제발 좀 단어 좀 정보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태그를 하는 것은 뭘 알려주지 못하는데 Let the cat, 그 cat is pulling the fish bones out of an open trash can on the street. 뭔데? 길에서 열려있는 쓰레기통에서 그 물고기 뼈 땡기는 거? 그걸 알려주지는 못한대. 여보세요? 요거랑 같은 거 아니야? 누가 뭘 하는지 그거를 뭐한대? Leaves out. 알려주지 않는데? 뭐한대? Don't capture. 몰라요. 안 알려줘요. 됐어. 그럼 이 내용 어떻게 돼?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네? 안 바뀌었잖아. 끝까지. 맞아? 태그는 뭐래? 누가 뭘 하는지 그 그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된 거야. 왜 니네 인스타에다가 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인스타 사진 올리면 어떻게 될까? 사진 올렸어. 뭐 있을까? 하늘. 신발? 우울하다. 무슨 의미야? 마음 모르잖아 사실은. 그치? 하늘을 봤더니 비가 오네. 신발은 다 젖었고 성적은 더 우울하고 이런 의미인데 그거 말 안 하면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알려준다고. 태그만 한 거는 본인밖에 모르지. 정답 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2번 A comprehensive description. 뭐야? 이해할 만한 description, 어떤 묘사가 없어요.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이미지 상에서 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고요. 답이네? 돼? 뭐 너무 쉽잖아. 그치? 토시 한마디라도 이 문항들에서 풀이를 할 때 새로운 말을 하면 나를 밟아도 돼요. 수업 때 한 말에서 단 한마디도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나온다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할게. 그리고 이번에 최고 오답률 34번 잠깐 끊었다가 칠판 치고 하겠습니다. 자, 34번 하겠습니다. 해볼게. 호떡이 올 때까지 열심히 열고. 5.0이던데. 호떡 맛있냐? 몰라. 해볼게요. 자, 봐봐. 정답률이 말도 안 돼, 사실은. 그치? 15.8%.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정도 문제만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올해 수능 뭐 나는 완전 개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해볼게요. 요거 그냥 철저하게 출제 원칙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쉽습니다. 일단 해볼게. 근데 얘를 이제 운으로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끼어 맞추기 식으로 정답을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 형태가 조금 바뀌면 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빈칸 문장 먼저 확인했더니 prior to photography 이렇게 나왔네.
여기 노란색 형광 펼쳐볼게. prior to에다가 표시죠. 일단은 내가 찾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prior to 전이잖아. 뭐 사진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진 이전에래. 그러면 사진 이전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사진 이전에 뭐가 어떤데? 요거 찾으면 끝이야. 맞지? 근데 얘들아, 사진 이전이 답에다 끼워 맞추면 그림이니? 아, 그럼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진 이전에 활자를 얘기했을지, 사진 이전에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수학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지 뭘 알아.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확하게 워딩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뭔가 스킬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단서를 내가 잡은 상태에서 답을 내야지 수능 시험장에서 뒤에 거 문제 풀다가 앞에 거 생각한다. 확인할게. 일단은 요거 개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나왔네? while 여기다가 빨간색 세모 나온다고 했네. 나왔네. 바로 전주에 됐어. 그치? 4주 동안 3번인가 한 것 같아. 아, 최근에 사회 수업하면서 그 중에 3번이 나왔어요.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왔네요. 자, while,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when, instead of. 요런 애기들이 나오면, 요런 아가들이 나오면, 컴마를 찾아라. 요렇게 얘기했다. 맞지? 맞아요? 요거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 포인트니까. 앞에를 A라고 두고 뒤에를 B라고 두면 특징 1번. 첫 번째, 얘가 왜 중요하냐면 직접 선택을 해주니까. 어떻게? 나 A 싫어. 나 B가 맞아. 요렇게.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요게 아닐 때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렇게 나올 수 있죠. 요 둘의 관계는, A와 B의 관계는 대조라는 거. 절대로 완전 다른 헛소리,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디스한 게 뭐야? B와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빈칸이 떴다고 했을 때 지문을 대충 막 주르르르 읽어가시는 게 아니라 얘랑 얘는 서로 어떤 관점이다? 대조의 관점이다. 됐지?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확인할게. while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있다? 컴마 뒤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요게 되겠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응집력 생각해봐. 내가 뭔가를 주장을 했어. 자,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정보 가치가 높은데 빈칸 문제 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이 뭐가 돼? A가 될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써보자고. A라고 썼으면 요거에 대한 뒤에는 뭐가 필요해? 정답의 근거, 구체 진술들이 나오겠죠. 맞지? 이 뒤에 뭐가 나올 거야? A에 대한 구체 진술이 나올 겁니다. 되셨어? 이런 논리 형태 때문에 얘가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사진 이전에는 그림이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식에 기반해서 푸는 걸 평가원에서 제일 혐오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아,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답내고 넘어가는 건 현역 입장에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답네? 왜냐면 저 워딩이 없거든요. 확인해 볼게. 페인터들이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이렇게 나왔네? 자, 화가들이 항상 뭐 한대? 응, 들어 올려요. 어떤 특정한 장소들을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out of their dwelling. 그들의 거주지 밖으로 들어 올린대요. 어이씨, 말을 비유적으로 써놔서 어렵네. 그 다음.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그리고 뭐 한대? transported them. 그것들을 아무데나 이동시킬 수 있대요. 애들이 이 말은 알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한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 막상 물어보면.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 근데 이런 거는 뭐 나왔으니까 어쨌든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 왜냐면 요번에 평가원 보면 비유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 저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밖에는 비가 오고 나는 이 동네 살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창문이랑 이렇게 여기 열면 다 보이잖아. 그래서
그리라고 한 거야. 야, 여기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애들 공부하는 거? 이 썩은 날씨에 이렇게 아름답게 향악열 불태우고 있어? 그럼 이 자리에 특정한 모습을 화폭에 옮기는 거야. 됐어?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걸 들고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특별한 장소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화가 입장에서. 되셨어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놓은 거야. 그치? 짜증나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글 쓰는지 모르겠지. 이과애들은 특히 어씨 그냥 쓰면 되지. 애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썼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다행히도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어요? 건반 뒤에 있어요. 확인해 볼게. 자, 제가 정확하게 답인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사실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사진 이전에 뭐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이 바로 떠버릴 텐데 안타깝게도 안 줘요. 확인할게요. 그림은 were time consuming. 뭐야? To produce.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 소모가 있는 거래요. 아, 그림은 시간이 소모되는 행위고요. Relatively difficult.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게? To transport. 이동시키는 게 어려워요. And one of kind. 뭐 그리고 저것은 one of a kind. 이렇게 단품으로 또 움직이는 거고. 잠깐만 여기 봐봐. 나온 것만 일단 먼저 보면 이 문장은 뭐 얘기하고 있어? 그림이라는 건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림이라는 건 이동이 어려워요. 물론 나 같은 그냥 뭣도 아닌 애들이 그림 그리면 그냥 적당히 샤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만이겠지만 고흐나 미켈란젤로 그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야 뭐 차에다가 실어갖고 이동한 거 봤니? 그냥 집에다 집에 있는 차음권을 끄집어내서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이동하지? 아니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모르잖아. 다 경호원들 총 들고 움직이고 그지? 온도 습도 다 맞추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데 이걸로 다 못 낸다고. 왜? 야 사진 이전에 뭐랑 이거 연결되는 말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저걸 연결시키다 보면 그냥 막말로 소설이지. 사진 이전은 그림이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 질문한 애도 있던데 안 되지. 없는데 어떻게 단서를 네 멋대로 정리를 해. 나올 때까지 확인해야 돼. 만약에 뒤에 사진 이전에 뭐다라는 표현 나오면 걔가 정답이겠지. 노란색 형광펜 드시고 표시할게요. 해석을 하나씩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거 프린트를 일단 보여주려고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카페에 자료를 올릴 거야. 저쪽에 지금 프린트 나온 것 좀 갖고 와봐. 얘를 카페에 자료를 올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컬러로 작업이 돼 있는데 핸드폰이 폴드를 지금 갖고 올걸.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봅시다. 구평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 컬러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핵심어, 그 다음에 시그널 월드, 그리고 답의 근거,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출제자가 제시한 정보, 그리고 뭐를 읽어내야 되고 어떤 걸로 문항풀이가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자료가 올라올 때쯤 되면 톡방에다가 글을 올릴게. 들어와서 이거를 확인하세요. 컬러라 본인들이 뭐 그냥 PDF 저장을 하던가 뭐 패드로 보시던가 아니면 컬러 프린트해서 보시던가.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구평은 꼭 보세요. 알겠지?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밑에는 사용된 개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는 계속 갈게. 여기 봐. 노란색 형광펜 칠게.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본까지 다 있으니까 뭐 기초적인 해석은 안 합니다.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빠밤. 내가 찾는 건 뭐야? 사진 이전의 거지?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됐대? 확장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사용이 됐대. 뭐 newspapers, periodicals, books and advertisement 뭐 이런 데 사용이 됐대요. 내가 찾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찾는 정보는 뭐였지? 사진 이전의 거였어.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 정답의 근거랑 상관없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또 노란색 형광펜 들고 여기 단어 표시 좀. Photography became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이건 뭐야? 사진이 이렇게 됐대요. 야, 내가 찾는 건 사진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나 뭐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건 사진 이전에. 되셨어? 사진 이전에 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땡.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확인했으면 우리 그 다음 갈게. 자, 밑에 gradually photographs became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빠밤 표시하세요. 여기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 사진이 이렇게 됐대. 점차적으로 뭐 싸고 대중 이렇게 mass produced object 대량 생산됐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사진 이전에 게 뭐 어쨌는데 요게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없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뭐야? 다 while 이하부터 뭐 하고 있어? 싹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while 이하부터는 사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대량 생산됐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 가능한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찾는 거 하나도 없죠. 나는 사진 이전에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여기서 찾은 게 확실하게 답의 단서 맞구나. 여기는 싹 다 아니잖아. 네가 찾는 게. 너는 prior to photography 요걸 찾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는 없고 뒤에는 사진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얘기. 사진 이전의 거는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 선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확인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든다. 이동이 쉽지 않다. 됐어? 확인해. 1번 paintings alone connected. 야, 이거 답을 애들이 막 2번 3번 겁나 많이 찍었던데. 확인해 볼게. 뭐가 틀렸는지. 1번 painting 그 자체는 connected with nature. 자연이랑 연결돼 있어요. painting alone. painting 혼자서 painting만이 뭐래? 자연하고 연결돼 있어? 그런 말 있었나? 아니. 자연이랑 연결돼 있던 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읽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아예 틀린 거야. 맞지? 시간 소모, 이동 힘들어. 어디 있냐고. 없잖아. 땡. 2번.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잠깐만. 그림이라는 게 뭐야? 예술의 주된 형태래요. 뭔 소리고? 그림이 예술의 주된 형태니? 아니, 뭔 소리야. 시간 많이 들고 이동 힘들다니까. 그 말 어딨어. 없잖아. 됐어? 땡. 3번. Art held up a mirror to the world. 이것도 많이 찍었던데? 2번하고 3번 엄청 많이 찍었더만. 얘들아, 3번을 상위권 애들이 좀 3번 꽤 많이 찍었던데? 맞았냐, 너? 몇 번 찍었어? 2번. 안 되는 거 알겠어? 아예 없잖아. 틀렸네? 아, 맞았어. 앞에 거 틀렸구나. 너는? 맞았어요. 너는? 몇 번 찍었어? 그래. 상위권 애들이 3번을 많이 찍었어. 봐봐. 예술이 held up a mirror to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어떤 거울의 역할을 지속해? 그런 말 있어? 심지어 이거 지문에 없어. 이 말은. 그치? 그리고 보기에서 그러니까 빈칸 뒤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 그치? 아무것도 없잖아. 시간이 많이 들어. 이동이 힘들어.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그치? 멋있긴 하네, 말이. 예수는 세상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됐어요? 뒤에 포토그래프는 완전 버리는 거야. 왜? 내가 찾는 정보가 아니잖아. 그냥 뭐야? 페인트야. 뻥카. 오케이? 저런 데 낚이면 안 되시고. 그 다음 4번.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미쳐버리려고 했나 봐. 여행에 대한 욕망. 아, 나는 아니야. 강하지 않아. 그냥 문제 열심히 내야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진 이전에 예술에 대한 욕망이 없었니? 근데 저런 얘기가 왜 나와. 완전한 소리고. 5번이 정답이네. Places didn't travel well. 장소라는 게 잘 이동되지 않았대요. 있었잖아. 이동하기 힘들다고. 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정답 5번. 끝. 이렇게 됐네. 나와 있는 단서만 갖고 보셔야지. 없었잖아.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문제 15.8%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거 없는데. 그치? 됐어요? 이해됐지? 넘어간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잠깐 끊을게요. 자, 29번 합니다. 29번은 두 개만 정리할 거야. 두 개만.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치? 중요하다. 이번에 나온다. 이런 시험은 나올 수 있는 게 오히려 예측이 쉽습니다. 조금만 여기 돌아가는 거 트렌드 보고 분석이 가능하다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정해져 있어서. 자, 3번이 정답인데, 또 3번은 접대 최근에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3번 정리할게. 안타깝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9평에 나와버렸네. 수능에는 답으로 안 되겠죠. 자, 일반 동사의 밑줄 친 문제 그래도 정리합니다. 넘나 중요하니까.
일반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의 밑줄 친 문제는 우리한테 이걸 얘기하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 1번이 동사 개수입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 동사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자, 동사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한테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요거가 전제가 돼야지. 하나의 문장엔 한 개의 동사가 필요하다. 그치? 자, 내가 동사를 추가하려면 뭐가 추가돼야 돼?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 한 문장이 하나의 동사니까 동사가 추가된다라는 건 문장을 추가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문장이랑 문장을 붙이려면 붙여주는 애, 접촉시켜주는 애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 내가 동사를 쓰고 싶은데 접속사를 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꿔버리지. 앞에 to를 붙이던가 뒤에 ing를 붙이던가. 정말 10번 넘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멍 때리지 말고 좀만 힘내. 자, 요렇게 정리. 그럼 여기 들어와서 3번 확인할게. 자, 찍찍 그면서 정리할게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따라올 수 있어? 뒤에 문장 따라올 수 있어. When you feel. 지웠어요. 땡. 됐지? 저 문장 싹 다 날라갔고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대시 들어왔네. 이리 사고 뒤에 동사 날라갔고.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다 날라갔고 대 뒤에 다 날라갔어. 뭐만 남았니? Realizing. 이런 건 문장이 아니잖아.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3번이 정답. 뭐야? 왜 틀린 사람? 자, 됐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봐. 고개 들고. 자, 3번 정리했지? 여기 정리했으면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요거는 말로만 할게. 대세 밑줄 친 거는 맞다고 했지. 바로 우리 전주에 했잖아. 그치? 대세 밑줄 친 건 일단 맞으니까 넘어가라. 대세는 안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대답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죠. 인덱과 익셉댓을 제외하고. 대답에는 컴마를 찍을 수 없었어요. 계속적인 용법. 컴마 컴마가 낚시, 컴마 컴마는 가능하다고 했고 어쨌든 걔네를 빼곤 뎃은 항상 맞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확인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오늘 메이저는 3번하고 1번이에요. 자, 1번 정리 좀 할 테니까 필기할게요. 1번을 정리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 이 평가원의 트렌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복고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냈을 때 욕을 안 먹으려면 시험 범위 자체가 확실하게 고등 과정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소프트한 건 많이 출제됐던 거 그리고 예전에 나왔다가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어려웠던 문제들은 집어넣으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나왔던 문제들은 기출은 얼마든지 나와도 전혀 태클 받지 않기 때문에 제일 소프트하게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번 정리할 거야.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 다음 마지막에 헬프 동사가 됩니다. 정리 좀. 고개 들고 핸드폰 하지 말고. 뭐하냐 너 계속. 핸드폰 거기서? 뭐해 고개 받고. 편지 쓰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오늘 강원우 수업을 들으면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남은 시간 60일 최선을 다. 좋아요. 자, 여기 봐. 여기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게 됐을 때 요 둘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확인합니다. 자, 회사에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사원이 있어요. 원형 동사만 들어오지. 요로롱. 그렇죠? 지투가 싫어요. 지투가 싫어요. 지투만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원형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동사 원형도 되고, 여기에 이 투만 못 쓴다는 거야. 뭐 또 돼요? 원형에 ing 붙인 형태도 가능하죠. 되셨니? 오케이? 그 다음 헬프는 자 갑니다. 헬프는 요거는 생각 안 나면
마다 테레사 수녀님 생각하시면 쉬워요. 테레사 수녀님은 거의 성인 반열에 약간 올라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적군이야. 봤더니 얘가 지금 다리가 방금 허벅지가 잘려서 날아갔어. 피가 철철 날 거 아니야. 그럼 쳐다보면서 그래. 어이구 아프겠네. 그러고 지나가니?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어떻게 돼요? 다 도와주죠. 남녀노소 적이건 아군이건 상관없잖아, 그치? 실제로 뭐 국적 없는 의사회 이런 데들은 뭐 전쟁이 나면 다 도와주잖아, 적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리고 뒤에 to도 가능, 원형도 가능, 원형에 ing도 가능. 여기서는 이거를 시험 문제화 안 시켰어. 근데 나왔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자. 자, 뭔 소리일까 이게? 요거예요. 얘를 만약에 여기 좀 잠깐 볼까? 요게 두 개 다 맞거든? 두도 맞고 두도 맞는데 만약에 두잉에다가 밑줄 쳤으면 저건 틀려요. 두잉에다가 밑줄 쳤으면 정답률이 훨씬 더 떨어졌을 텐데 저렇게까지는 안 냈네. 자, 우리는 나왔으니까 그래도 정리를 합니다. 자, 출제자는 안 냈지만 여기 정리에 나왔으니까 여기 봐 뭐라고 하는지. 자, 여기까지는 돕다야. 여기까지 돕다. ing는 틀린 이유가 의미가 바뀌어요. 삼가하다, 피하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요. 됐네? 그래서 이런 거야. 그냥 흔한 예로.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저거 잘 감이 안 왔던 애들도 이해 갈 거예요. I cannot help laughing. 자, I cannot help laughing. 요거는 뜻이 뭘까? 돕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져. 나는 웃음을 도와줄 수 없었다. 뭐야, 간지럼 못 헤어졌단 소리야? 변태야? 이상하잖아. 그치? I cannot help laughing. 그러면 나는 웃음을 피할 수 없었다야. 되셨죠? 핵 웃겼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오케이. 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ing는 쓰면 틀렸던 거예요. do나 to도는 맞지만. 됐지? 그러니까 저렇게 내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이해되시겠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학습한 애들이 맞게 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법 포인트 정리 끝났어요. 됐어? 오케이. 어법은 따로 정리하기엔 너무 시간 아까워요. 그건 그냥 진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만 그렇게 뭐 점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 거고 아무 의미 없고 그 시간 있으면 진짜 탐구 과목을 하세요. 공부 방법을 뭐 나만큼 많이 보고 효과적으로 점수 올리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완전 필드에 내가 직접 있었으니까. 이번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이번에 우리가 뭘 했냐면 25일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보면 애들이 대부분 내 수업은 한번 들어오면 퇴원이 별로 없어서 오래 하잖아. 그래서 얼굴 보고 상담하고 하면 보면 좀 짠한 애들이 있어. 있을 것 같지 않니? 보면 있잖아. 니네 동생들 중에 짠한 애들, 후배들 중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거 25일 전에 결정돼가지고 애들 어떻게 했냐면 합의 10일 이상인 애들을 모집했어. 두 과목. 잘, 뭔 말인지 잘 감이 안 오냐? 갑자기 너무 이상한 소리 해서. 합의 10일이면 찐따 아니야? 두 과목 합의, 그러니까 이런 거 최소한 5, 6 이상이어야 돼. 6, 7, 7, 7 이런 애들만 모집한 거야. 그래서 걔네 애들을 따로 봐준다고 한 거야. 탐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네 애들 데리고 합 5 안으로 6등급 이상 올리기를 한 거야, 25일 동안. 근데 애들 했는데 이런 애들이 한 거야. 그래서 하나 탐구가 5, 하나 탐구가 6이었거든. 근데 얘 이거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 2, 야 탐구는 상대평가야. 영어가 아니잖아. 요거 지금 2, 3, 4에 걸쳐 있어. 완전 역전한 거지. 그래서 지금 막 애가 자신감이 넘쳐. 나 25일 만에 사실 자신감 좀 생겨도 되는 거 아니야?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이걸 하라고 한 거야. 그때만 점수가 이렇게 완전 애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 부작용은 이렇게 지가 뭐야 나는 좀만 해도 되네 하고 안 한 애들이 부작용이지만 얘 같은 애들은 이런 이번에 점수 오른 애들은 해보니까 되네 이러고서 애들이 막 저 선생님 저 이거 더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뭐 공부 방법이랑 다른 과목도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히려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형태가 가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 60일이면 생각보다 25일 만에 저렇게 했어. 그리고 쟤네들한테 뭘 가르쳐준 건 아니야. 뭐 내가 돈 받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 옆에 해가지고 사람 붙여서 가이드 짠 거 체크시키고 확인하고 체크시키고 확인하고 그렇게만 한 거야. 그래서 점수가 저렇게 올라. 공부 방법만 제대로 되면 점수 많이 올라요. 아직도 60일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영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30점씩 오르니까 이런 시험에서도. 자, 뭐 어쨌든 여기 정리됐고 우리 이제 30번 가겠습니다. 자, 30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대박이에요. 문제를 엄청 잘 냈는데 얘는 특이한 건 상위권이 고민을 했고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애들은 오히려 쉽게 풀었어요. 그냥 고민 없이 4번. 지문을 끝까지 내가 정확하게 읽어봤다면 5번 선지가 고민이 됐었어야 됩니다. 5번 선지에다가 별표 치세요. 얘를 본격적으로 문제화 시키지 않았어. 만약에 얘를 문제화 시키려면 사실은 뒤에 문장을 거기서 자르지 않고 원문을 뒤에 한 두세 문장 더 붙이고 걔를 4번으로 뒤에 5번 선지를 하나 더 만들면 이거 정답률 그냥 확 꺾여요. 근데 우리는 체크하고 넘어갈게. 이건 맞다? 맞았다? 이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 맞았다. 뭐 나는 맞았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아니 아니 전혀 상관없고 5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 봐. 해볼게. 자, 해볼게요.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랑 같다?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하고 출제 원칙이 동일하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빈칸의 어휘는 하위 포맷이다. 어휘에서 총 출제 가능한 형태는 원칙상 총 4가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건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어휘 문제는 다 통틀어도 아까 봤던 그 2가지가 답니다. 1번 어떻게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직접 단서가 제시. 어휘 포함 문장에서 단서를 제시하는 경우. 두 번째 응집력.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문장이 A라면 역접어가 없으면 이 뒤에도 A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거. 그래서 단서를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봤잖아. leisure, 별. 그러면 여기 leisure,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별이 들어와야지. 세모 들어오면 틀린 거잖아. 됐어요? 왜 틀렸다? 선생님이 앞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단서를? 응, 그러면 뒤에 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있겠지. 여기도 뭐라고 나올 거야? leisure, 별의 얘기가 있겠죠. 앞에 없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제시되는 경우. 이게 다죠. 어쨌든 파이널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일단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들어갈게.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실제 이제 요 문장이 바로 단서가 되죠.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장소의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니? 장소마다 이제 가치가 있나 봐.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어디는 가치가 높고 낮고 할 텐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물어봤어. 잠깐만. 자, 필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면 뒤엔 그거에 대한 뭐가 나올 거야? 구체 진술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거 아니야? 오늘 수업에서도? 맞지? 그럼 확인할게. 뭐라고 하는지. 자, 이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 textile production 이라는 게 뭐 직물 산업이라는 거 was a hand process. 수작업이었대요. 옛날에 뭐 수작업 아닌 게 있었겠니? 수작업이었겠지? 자, 그거는 뭐였대요?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이렇게 나왔네? 확인해. 뭐래요? 독특한 지리적인 지역 안에 이용 가능한 파이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봐. 뭐 한다고 그랬지 여기서?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 내용이 뒤에 구체화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데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거든. 그리고 사용했단 말이야 파이버들을. 어떤 거? 지리적으로 특정한 장소 안에서 이용 가능한, 가능한 것들만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실이 없으면 거기는 그 직물 산업이 불가능할 거고 이 지역에 실이 있으면 수작업이라 직물 실 있어? 그러면 생산 가능할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확인해봐. 장소의 가치가 높다 낮다라는 거 확인. 아 어떻게 된 거야? 특정한 장소의 지리적인 지역에 따라서 이용 가능 여부가 나뉠 수 있다라는 게 같은 얘기 아니야? 맞죠?
됐어? 그러니까 요 문장 때문에 요거 1번은 맞는 거구나. 되셨니? 오케이? 됐죠? 어. 그 다음, 확인. 자, 여기는 이 문장이 노란색 형광펜 그냥 바로 떠버렸네. Trade among regions.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수작업으로 저거를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래? Trade among region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역에 따른 trade, 거래가. 지역에 따라 거래를 한대.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만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요걸 부산에다가도 거래를 한대. 그럼 볼까? 뭐래?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야, 앞에 있는 거 그대로네. 이런 fiber들의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이, 잠깐만,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팔던 거를 부산에서도 산대. 그러면 막말로 망해도 한두 명이라도 샀을 거 아니야. 뭐 몇백만이 안 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용 가능성은 늘었어, 줄었어? 거래를 통해서. 그래, 늘었잖아. 됐어요? 뭐야, 엄청 쉽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라고. 되셨어? 어떻게 된 거야? 1번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2번은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난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3번 계속 가는 거야. 내용 바뀐 거, 역접어 이런 거 없습니다. A야. 그러면 최초의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리고 subsequ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manufactured fibers. 뭔데? 아, 지속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이 여기다가 노란색 형광펜. 자, 여기에다가 added to the fact. 어떤 사실에 플러스 역할을 했나 봐. added. 추가를 했대요. 뭐? 여기다 노란색 형광펜. 아,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 bound. 뭔데?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됐대요. 얘들아. 요거랑 형광펜 쳤어, 이거? 요거랑 뭐랑 같은 거야? 요거랑 같은 거 아니야? 와. 됐어? 내용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소에 영향 안 받는다며. 여기 나왔잖아. 서로 거래를 한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이 강화됐지. 마이너스 되겠니? 마이너스 되지 않잖아. 이 내용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혹은 유지 혹은 강화 이런 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 쓴 거네. 되셨어? 아, 어떻게 답냈어요? 요거네. 2번 케이스. 됐습니까? 됐죠? 넘어간다. 자, 그다음 답은 4번인데 4번은 아주 그냥 쉽게 갈 수 있고 5번이 문제야. 5번을 문제화 시키면 대충 읽는 애들이 정말 박살나는 거를 보게 될 거야. 확인해 볼게요. 자, 얘 뭐라고 하냐면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textiles and products made from textiles with little 세모 or no connection 세모 to where 에다가 노란색 밑줄 how or by whom 자, 누가 냈고 어디서 만들었고 그런 거랑 거의 이제 상관이 없었대요. 똑같은 말 아니야? 지역에 상관없고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상관 전혀 없다고. 됐어요?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네. 됐지? 오케이? 그럼 답 내. 자, this 빨간색 형광펜. 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그널웨이트. 지금 트렌드라고 얘기했잖아. this 앞에 있는 문장 뭐래? 그대로 이어받겠대. 그럼 내용 바꾸면 안 돼. 확인. disconnect 단절이야. between 밑줄 consumer and products 노란색으로 밑줄 쳐볼까? 요거는 구문은 어떻게 돼요? 명사 동사 나오면 명명동은 그냥 끊으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애기가 앞에 거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됐지? 그러면 소비자랑 상품 사이에 이런 단절. 잠깐만, 내용 바뀐 거 있어 없어? 소비자랑 상품이 서로 어떻게 돼 있었지? 계속 단절돼 있었지. 상관없다며, 누가 뭘 만들었는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countered. 반박. 그걸 반박하고 있니? 아니지. 요런 단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 요런 단절이 어떻게 돼? 인정이 되잖아. 요런 단정이 어떻게 돼? 유지가 되잖아. 내용 바뀐 거 없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부정어가 왜 들어와? countered. 반박하다. 뒤집어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와? 부정어 들어오면 틀렸죠. 내용 바뀐 거 없으니까. 되셔? 아? 됐지? 역접어나 내용 뒤집힌 거 없어요. 돼? 4번 정리 끝이야. 오케이? 넘어갈게. 5번 할 거야. 여기 봐. 5번이 중요해요.
4번은 정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뿅! 이렇게 끝났잖아. 5번인데, 5번이 문제야. 5번이 왜일까? 자, 형광펜 들고 표시해 볼게요. Therefore, 저기다가 빨간색 형광펜. therefore 빨간색 형광펜 엄청 중요해 얘들아. 5번 선지에다가 별표를 쳐놔야 돼. 자, 그러므로 그다음 여기다가 밑줄 쳐볼래? The company and the consumer에다가 밑줄. 그래서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a particular location 뒤에 다 봤던 내용이다. 그치? 얘들아, 이 소비자랑 어? 회사 사이에 지역이나 저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지? 그럼으로 하면 앞에 거에 대한 결론이잖아. 지금까지 떠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싹 다 무슨 말했어? 단절돼 있다며? 연결고리 거의 없다며? 상관도 없다며? 그럼 여기에 지금 회사랑 소비자가 어떤 지역이나 문화 그런 연결고리 있어 없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야 돼. 지금까지 본 것만 갖고 해. 답에다 끼워넣지 말고. 있다고 해, 없다고 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리커넥트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래? 디스커넥트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앞에까지 다 끊어있고 상관없다며, 연결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리커넥트라는 표현은 맞아 틀려? 이렇게만 보면 틀렸지.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5번을 고민을 했어요. 그냥 본 애들은 4번 찍고 넘어갔고. 이상하지? 이렇게 보니까. 그치? 잘 봐라. 내가 그랬잖아. 원칙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이거 문제가 지금 좋다고 하는 이유는 간만에 막 문항들이 다 출제 원칙을 엄청나게 살려놨어. 막. 산미를 겁나 풍부하게. 진짜. 문제에 공을 엄청나게 들인 거야. 이런 정도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문제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자잘한 것까지 다. 잘 봐. 여기 다른 색깔 있니? 다른 색깔로 표시 좀 해볼까? 잘 보이게. 근데 우린 이거 했다? 현장 수업할 때는? 뿅. 포인트 하면서 했어요. Renewing a value on place. 저기다가 표시. Renewing, 표시. 표시해 주시고. Renewing a value on place. 자, 잘 봐. Renew라는 말은 뭐야? 다시 새롭게 하다야. 여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건 기존의 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새롭게 쓰니까 뒤집힌 거지. 그잖아. 그럼 이것만 하고. 기존의 게 뒤집힌 거잖아. 그럼 앞에 지금까지 싹 다 무슨 말이었어? 계속해서? 뭔 말했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상관없다며. 끊겨 있다며. 그치? 지금 그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뒤집히면 다 끊겨 있었던 게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뒤집혔으니까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끊겨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 Reconnect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되셨냐? 지금 어떻게 쓰인 거야? 처음에 장소 중요해. 거기 만 거기 생산되는 것만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무역이 터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안 중요해졌어.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돼? 중요해졌어. 그래서 renewing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얘가 뭐가 된 거야? 답의 단서가 된 거야. 앞에 있는 문장 어설프게 대충 읽다 보면 오답이 100% 뜨는 거지. 문제를 엄청 잘 냈다고. 원칙 다 맞춰가면서. 되셨어? 오케이? 네 솔직히 옷 누가 만든지 아냐? 네 옷 누가 만들었어? 모르잖아.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저 옷 누가 만든지 이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50억 이체해 줄게. 현장에서. 한 10명 이체하면 500억이네? 그럼 또 뉴질랜드 가야겠다. 모르잖아 아무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누구 취파할러?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바뀌었나 봐. 됐어요? 자 여기 봐. 요거 너는 방학 때 뭘 배웠었냐면 요걸 배웠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새로운 것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수업 때 뭐 했어? become이라는 동사를 갖고 했었어요. become도 마찬가지지. 내가 의사가 되었다. 그럼 뭐야? 이전에 아니었던 거잖아. 새로운 토픽의 출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 출제되면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나올 때 파이널 할때 계속 연습할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기까지 정리된 거예요.